이 사람 한때 유명했잖아요. 압구정에서 박스녀. 그러니까 저 길거리에서 이 박스에다가 구멍을 두개 동그랗게 뚫어놓고 거기에 이제 손을 넣어서 자기 어그그저 마음을 좀 만져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돌아다니고 그랬잖아. 압구정 박스녀. 그래가지고 그거 막 유튜브에 영상 떠돌고 그랬잖아. 자기 PR하고 그걸로. 자연산 D컵 만져보세요. 공연 음란 혐의로 이분, 예. 엔젤 박스라 그래가지고 옷 대신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했던 여성이 공연 음란죄로, 여기 엔젤 박스녀라 그래요. 이 여자 인플루언서 이름은 아인.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예,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이러고. 근데 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자유왕 찬우박이라는 분이죠. 예. 뭔가 저런 성인 사업 같은 거 하는 사업가로 알고 있는데. 내 동네는 왜안 와? 내 동네는 왜안 와? 자, 요 사람 이번에는 물약, 아, 물약이래. 저 약물. 예.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네요. 약물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의혹이 아니라 그냥 이제 혐의가 떴죠? 불구속 기소됐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대금을 보냈다. 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구나. 그리고 판매상이 강남, 서초, 송파 등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약물을 은닉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 요걸로 케타민을 약 1g씩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5회에 걸쳐. 야, 이거 완전 약쟁이네. 미친 여자였네, 미친 여자. 한국의 성문화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취지로 이 같은 행위를 했었다고. 자신을 AV 배우 겸 모델이라고 소개했던 아인. 현재 구독형 플랫폼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근데 뭐 딱히 크게 피해는 안 보겠네요. 왜냐면은 그냥 애초에 그쪽으로 길을 튼것 같은데? 저 뭐냐? 팬트리? 올리팬즈? 이쪽으로? 아니면 뭐 팝콘이나 그런 쪽으로? 아유, 그 겁대가리도 없다. 아니 어떻게 그 저기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보약 같은 걸 그렇게 구해서 할 수가 있죠? 아 진짜 인생 막장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쉽게 접근성이 그렇게 쉽다고? 다 텔레그램으로 구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뭐, 은어 같은 것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판매책이 잡혀버리면 결국은 다 잡혀가지고 빨간 줄 끄이는 거고, 거기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 쾌락 중독에 빠져버릴 텐데,
너무 인생을 왜 저렇게 사는지 난 이제 이해가 안 가네, 진짜로.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순수합니다, 그죠? 예. 뭐 게임 할거 없나 건전하게 게임 할거 찾고 있고 뭐 재밌는 OTT 없나 날좀 자극시켜 줄 만한 유튜브 없나 인스타그램 그냥 1차원적인 도파민 릴스 같은 거쓱 보면서 그러다가 자고 참 우리는 순수한 겁니다 그나마 그죠? 에좀 유별난 사람들이 저는 참그 보약을 하나 봐. 블라인드에 난리 난 와이프 역대급 충격 과거. 뭔데? 어? 와이프가 트랜스젠더일까요? 아, 이걸 왜 몰라? 이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집 전세 보증금 문제로 전세권 등기 설정할 일이 있어서 와이프 주민등록 등본 가족으로 대리로 뗐습니다. 가족 등록부 정정해서 그전 주민등록번호 같이 나오더라고요. 와이프는 트랜스젠더일까요? 주민번호가 1로 시작되는데 지금 2거든요. 신분증도 봐서 알고, 근데 이전 거는 1이에요. 어떡하죠? 에? 아, 결국 트랜스젠더였구나. 아니, 저 미친 트랜스젠더 아니야? 아니, 저 완전 매드 트랜스젠더네? 아니, 그걸 속이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지? 밝혀야지. 범죄야, 이거. 와이프가 트랜스젠더입니다. 며칠 전 서류를 보다가 성별이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곳을 통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알려주신 방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알게 된 당일 밤에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다 급하게 연차를 쓰고 처가댁도 다녀왔습니다. 에? 결론은 함께 잘 살아보려고. 아니, 이게 이성이 있는 성인이면
가능. 가능, 가능. 파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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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ossible. You're possible. Everybody possible.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겸님, 지코바 매장 차린다는데요? 지코바를 너무 좋아해서인가? 아, 이렇게 굽는 거군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앞에 걸려있는 메뉴판이라든지 오븐 이런 거 다 이제 포함된 거죠? 아, 진짜 그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최고의 진짜 그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싶어. 왜냐면은 그 뭐 아무튼 힘든 시간 지나고 나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개척을 했느냐, 예전과 같은 컨텐츠가 아니라 한국의 미스터비스트가 되기 위해 진짜 계속 기부하고 자기가 번 거 갖다 그대로 팬들한테 돌려주고. 대단하지 않아? 이런 사람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대박인 게 지금 구독자 722만 명이래. 예. 영상도 9.3천개 넘사야. BMW 8,300만원 구독만 하고 가져가세요. 아이폰 16 한국에 있는 거 싹 다 사왔습니다. 조회수에 비해 뿌리는 게 더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야. 한국에 이런 미스터 비스트가 나온다? 너무 좋다. 이거를 또 매장을 구독자들에게 준다고? 계약에 내면은 나머지 그냥 다 세팅을 시청자분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보현TV 15일 시청자분이 왔을 때 매장을 받은 시청자 사장은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2,000원씩 다 해내주는 건데, 이 부분은 혹시 가능한가요? 아니, 가게를 준다는 거는 진짜. 아, 잠깐만. 가게를 준다는 게 보증금, 권리비, 권리금, 보증금, 월세? 월세는 번 돈으로 메꾸는 식이겠고, 보증금을 해주겠다는 건가? 건물을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건물을 사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몇 억대인데. 프랜차이즈 차릴 때 드는 비용을 싹 다 대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러니까 그 권리비, 권리금, 보증금, 창업 비용, 지코바 치킨에 들어가서 배우는 그런 모든 비용들 싹 다 지원. 그리고 월세만 네가 벌어서 내고 살아라 앞으로. 자재랑 뭐 앞으로 물건들 들여오는 거랑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번 돈으로 다 메꾸고 그 나머진 네가 가져라. 이야.
미쳤다. 이거 나라님도 못하는 일 아니야? 와, 그렇지. 1억 정도 하지. 왜냐면 뭐 권리금에다가 들어갈 때 보증금이 한 3천 4천. 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자기가 번 돈을 갖다 싹 다 저렇게 안 남기고, 재산을 안 남겨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재산 인증도 했더만 그냥 유튜브로 들어온 돈 있으면 싹 다 때려받고 거기에다 어떤 지원들을 받아가고 이렇게 한다더만. 미쳤네. 코트님도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그 개 가짜는 소리 하지 마시고 팬가입도 안 하셨으면은, 예, 굿은 여물고 지퍼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겠냐? 이러면서 사람의 댐댐이 그릇을 비교한다는 거는 너무 족같은 거 아니야 진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10평 기준 5,500이 든다고. 이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 진짜 대단한 거지. 아무튼 진짜 멋있다, 멋있어.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야 저거는. 이해 간다 안 간다로 얘기하는 거는 좀 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로서는 어려운 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다. 사진 보정 따윈 안 하는 치킨집이래. 그냥 치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라고 그냥 딱 보여주는 거야. 너무 괜찮은데? 찐 맛집일 거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게, 기름도 엄청 좋은 기름 쓰나봐. 치킨 이렇게까지 노랄 수가 있나? 좋다. 여자 후배한테 코끼리 닮았다고 말한 게 차단당할 정도냐고. 뭔 병신 같은. 넘어가. 남자 브라질리언 왁싱 시연. 왁싱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왁싱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분의 시선이 여기로 딱 향했네. 이거 쉽지 않네. 아, 진짜 되게 그 수치심이 들 것 같은데. 다리를 이렇게 들지 않아. 보통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그 새우 자세 그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하는 거고, 그 제가 딱 한 번 경험을 해봤는데 옆으로 이제 누우면은 그 공둥이가 있잖아요, 두 개 그 봉우리가. 그러면 이제 왁싱사분이 이렇게 한쪽을 탁 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벌려지겠죠?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뜯는 거야 이렇게. 크게 안 민망함. 크게 안 민망해.
어? 제시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됐구나. 드디어 입장을 밝혔나요? 안녕하세요, 제시예요. 이번 일로 피해자분과 가족분께 사과를 전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늦었어요. 네, 너무 늦었어요.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사건 발생 시 지금 순간까지 잘못된 태도, 행동, 무대응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잘 쓴 것 같은데? 잘 쓴 것 같아. 잘 썼다. 뭔지 알잖아. 자기 잘못이. 수천 번, 수만 번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과 사진을 찍었더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분을 보호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빤스런하지 않고 눈눈한나 2차 가지 않고 경찰서로 갔더라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더라면. 와, 근데 진짜 이거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안타깝다.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시에게 영어로 좀 이런 말을 해볼까요? You shut the fuck up. You shut the fuck get out of here. You going to your country. Okay? I hate you.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이게 졸라 좀 상황이 진짜 뭔가 기구한 게, 코알라는 작곡가 작곡 능력 오직인함. 그래서 둘이 매우 단짝이고 결국 코알라로 흥한 자, 코알라로 망해 불었어요. 예. 그죠? 코알라로 흥한 자, 코알라로 망해 버렸어요. 그거 아세요? 제시 그 저 팬 폭행한 새끼 얼굴 몽타주 떴던데요. 아, 그래, 줘봐봐. 그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이래. 그리고 실제로 뭐 삼합회라고 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지? 대만계 미국인이라 그러네.
추정 인물. 얘를 얘. 얘대 얘. 예, 얘. 얘라고 합니다. 얘. 얘가 주먹질한 놈. 중국계 갱단이고 와칭이라는 그 갱 소속이라 그러네. 와칭. 와칭. 그 와칭은 WC라고 이모티콘을 쓰고 자신의 소속감을 드러낸 내용이 나왔다고 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서 LA로 퍼졌다고 와칭. 순혈 중국계인 분파 세계랑 대만계로 꾸려진 하나. 거기에 얘가 소속된 것 같다고. 이 새끼라고 합니다. 바로 요 새끼가 제시 사건에 동조한 가해자다. JTBC에서는 보호해준 초상권 내가 15만 원에 까보겠다. 한 유튜버가 3개월 전 올린 콘텐츠로 대만을 찾아 왕양령이라는 배우와 함께 사막회의 역사를 알아보는 내용인데 제시 사건의 주요 가해자 20 새끼는 영상 내내 프론트에 위치한 걸 보니 개도박은 아닌 것 같다. 정확히 이 호로 새끼는 중국인이 아닌 대만계 미국인이며 샌 가브리엘 밸리 속에 있는 중국계 갱단 와칭 소속이라고 한다. 와칭은 1964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 타운에서 결성돼 LA까지 확장했던 중국계 갱단인데 주요 사업은 고약을 유통하는 것이며 도박 사업과 고리 대급업도 한다고 한다. 사막회와 강력한 연관 점을 띄고 정치 세력과 결탑돼 사기 및 많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암적인 집단인데 그 일원이 우리나라에서 사람 패고 냅다 짠 게 기분 진짜 좋네 들었다. 이렇게까지 신상을 다 털었으니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빨리 처벌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따봉과 댓글 구독. 아니 제시는 왜 어울렸을까? 주변에 좋은 연예인들도 많고 그런데 술자리 보니까는 뭐 사석에서는 안 친한가 봐. 연예인들이랑 좀 자기랑 안 맞는다고 느꼈나? 왜 저런 새끼들이랑 어울려? 나이 먹고. 그러니까 마리오, 제시. 이게 만약에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거 이미지 날아가버려갖고 어떡하냐고. 연예인은 진짜 이미지가 생명이잖아. 와, 이건 조회수 2,300? 2,300만? 미쳤다. 센 언니가 아니고 쨘 언니. 쨘다. 상황 수습 안 하고 쨘다. 제시의 잘못은 사실 좀 성인답지 못한 행동이었지. 책임감 없는 행동. 솔직히 졸라 억울할 수도 있어. 아니 씨발 내가 팬 것도 아니고 지인의 지인이 모르는 새끼가 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주먹을 뻗어갖고 쳐버렸는데 상황에 엮이기 싫어갖고 난 그냥 런 때린 건데 왜 이렇게 지랄들이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